오테페를 떠나 마지막 여정은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빌리안디로 향합니다. 빌리안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구가 2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 빌리안디는 로맨틱한 마을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숲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을 찾으려면 진한 꽃 향기를 따라가면 된다는데요. 네. I saw a beautiful garden there. Can I look around? 네. 네. 정원 곳곳,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이런 좀 오래된 것들, 좀 썩은 것들은 도려내고 자식들 다 키우고 소일거리 하시는 모습이 꼭 저희 할머니 같더라고요. 세 언니께 왈라트로스, 데마 의집기 수르테 수르테 고바라테나 야가 데마 온 사누 나뚜케네 간나따다 need sellest suurest tormist. Aga temal on veel palju ilusaid öisi tulemas. 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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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에 이어 집안까지 구경할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집은 1980년에 짓기 시작해 9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엔 구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라 자재가 부족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자식들은 성장했고 집도 할머니도 나이가 들었죠. 오늘은 마침 도시에 살고 있는 두 따님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저에게 발트의 길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신의 앨범 발티게티 빌티데스. 아, what is this? 발티켓. 발티켓. Yes. Mm-hmm. 아, 이게 그 발트의 길 당시 사진인 것 같은데요. 1989년 8월 소련의 지배를 받던 발트 3국이 독립을 요구하며 모였는데요. 당시 세 나라 약 220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인간 사슬을 만든 평화 시위가 발트의 길입니다. During Balticat, you sang a song with people. Which song did you sing? Ärgake Baltimaad, ärgake Baltimaad, Eesti ja Läti ja Leedu. What does it mean? Ärgake Baltimaad. Wake up Baltic, Estonia and Latvia and Lietu. 아, 일어나라 발트 국가들아, 일어나라 발트 국가들아, 에스토니아야, 라트비아야, 그리고 리투아니아야. 멋진 말이에요. 일어나라 발트야, 일어나라 발트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거네요, 이게. 아, 멋져요, 진짜. 메이드 ju peetaksegi laulvaks rahvaks, kes ennast vabaks laulis. Ja meie üldlaulupeod ja laulupeod üldse noortumad või missugused tahes on ju kõik tuntud üle maailma. Me olemegi sellised laulev rahvas. Minu jaoks samamoodi vabadus on kellegi kontrolli alt välja saada, et inimingena ma oleksin vaba tegema seda, mida ma just ise tahan. Mitte keegi kontrolli mind ega ei ütle mulle, mida ma tegema pean. Vabadus
armastada. Ja piiranguteta. Ärga kevaltima. 자유의 노래 속에서 저도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억압과 독립이라는 우리와 비슷한 아픈 역사를 경험한 민족. 그 아픔을 나눈 탓인지 유난히 헤어짐이 아쉬웠습니다. 향기가 멀어질 때까지 그렇게 오래 정성스러운 배웅을 받았습니다. 시내로 나오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도시는 축제의 날인데요. 음악과 함께하는 축제는 또 어떤 풍경일까요? 축제 기간 동안 시내에서는 전통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그중 자연의 악기라는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서 참석을 했는데요. 가보니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방을 잘못 찾았나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이 경쾌한 소리를 내는 악기는 돼지뼈로 만든 필입니다. 이 소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가요? 풀필이 소리와도 비슷한 이 악기는 갈대 줄기로 만든 필입니다. 소개하는 악기들은 모두 에스토니아의 자연과 동물의 몸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악기는 처음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건데요. 후에 아이들의 장난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온 신비한 소리에 아이들이 빠져듭니다. 단순한 재료로 이처럼 다양한 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뭐니까 빌레 1000 aastat tagasi, 뭐니까 1000 aastat tagasi, et rahvapillid sellised. Ja need olid enamasti laste, karjapoiste või karjatüdrukute pillid, et mis nad meisterdasid. Sest mul on kahju, et see oskus läheb kaduma, et tänapäeval enam keegi ei oska, aga minu vanaema meisterdas neid. Et aga tänapäeva lapsed enam ei oska neid teha. Ja... Jangnankami 많지 않았던 시절, 자연에서 온 다양한 악기는 손쉬운 놀잇감이었을 겁니다. 기분 좋은 음악 때문이었을까요? 함께 즐기는 아이들 덕분이었을까요?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신기했던지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직접 불어보고 두드려보고 아주 호기심 천국입니다. 저도 마음에 드는 악기 하나를 고르긴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보니 이렇게 깊은 소리가 나는 악기였네요.
sest muusika on rahustav ja mulle meeldib, mulle meeldivad helid. Aga부터 꽤 힘차게 불고 있었는데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축제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와 이동을 했습니다. 행사 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좀 비가 왔는데 다시 비가 그치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성 안에서 그리고 뭐 저기 교회도 있고 마을 분위기도 나고 북적거리면서 오늘 뭔가 즐거운 행사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민속음악축제. 오랜 역사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람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공연이 있네요. 사람들 많고. 아. 이날 가장 인기 있는 팀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제와 함께 25주년 생일을 맞이한 밴드인데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도 다들 자리를 떠나지 않고 노래를 듣고 있더라고요. 즐길 줄 아는 관중들, 많은 음악가들이 이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I'm only the second time here. I'm a new guy. But it's been a long time. And this year's, you know, team is like something new and something old. So they're bringing out the old artists who have played here for a long time. They're bringing their old stuff, some new stuff. And also the newcomers. Noredo, 물론 좋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관중들이었는데요. 민속 음악은 옛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좀 놀랍기까지 하더라고요. 노래로 독립을 쟁취하고 하나가 된, 그래서 노래하는 민족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Just part of our nation. Yeah. Culture. Culture, yeah. Yeah. And for me, the main thing is that I have a lot of friends here, so it's just fun to all come together at a festival and enjoy it. Enjoy the music and enjoy the community. 춤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이날 알았습니다. 좋은 건 나누고 또 따라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동참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죠. 그저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곳에선 언어도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우차카는 좀 에스티 폴기 클래식가 나토케나 에테. 파레바테 탄치마 라파. 나고 나하 올리. 야. 에시메스 코르다 야. 폴기는 에스케네 오마 나고 메레올로 에트 인메세 투나데 나스 인 쿠이케스티 바파테 야. 테이스구나 라파선 친 고스. 함께 노래할 날이 올 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수없이 계절이 지나고 이 땅의 풍경도 달라졌지만
노래는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내일도 이 땅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할 겁니다.